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가져주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인 부를 창조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용인 SK 하이닉스 반도체가 들어서는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에 있는 삼저수지 또는 용이 잠겨져 있다고 해서 용담 저수지라고 불리는 이 사암 저수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이 2020년 9월 19일 토요일인데, 우연하게 사암 저수지 주변에 드라이브를 하다가 가을 하늘에 이 청명한 날씨가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하는 것을 피부에 느낄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사암 저수지 강태공이 보이네요. 이러한 상당히 많은 낚시꾼들도 많이 있고, 제가 오늘 이거 동영상을 촬영한 것은, 자, 앞에 보세요. 엄청나게 물이 맑으면서 이 가을 하늘과 이 강의 저수지 호수의 푸르른 물결, 또 살랑살랑 부는 이 가을바람의 도취가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사암저수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암저수지 둘레길은 둘레길이라고 하는 총 길이는 4.1km인데, 한 바퀴 돌리는데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1시간 정도여서, 저도 가끔은 한 번씩 주차장에 주차를 해놓고 가볍게 산책을 하면서 내 나름대로의 인생길을 한 번씩 생각해보는 아주 좋은 삶 저수지가 되겠습니다. 깨끗한 화장실도 잘 갖춰져 있고,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있으면서 낚시터가 여러 곳이 있어서 산책을 하다 보면 낚시하는 분들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둘레길 주변에는 카페라든지 용인농촌 테마마크, 농도원 목장, 아유 우유 유명한 농도원 우유 목장 등도 있어서, 그런 것과 같이 함께 연계해서 관광하기에 매우 적합하다는 겁니다. 산책을 하면 차를 타고 다닐 때 보지 못했던 것들을 더 자세히 보고, 또 사암저수지의 물냄새를 같이 맡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저수지는 1976년 6월에 착공해서 78년에 완공된 이 저수지는 한때는 용인 8경 중에 하나 있는데, 지금은 강태공들의 낚시 장소 이외에도 저수지 주변으로 둘레길 형태로 조성된 삼저수지 또는 용담태교 둘레길이 있어서 시민들과 지나가는 여행객들의 부담 없는 힐링의 장소로 많이 이용되고도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시기에 이곳 사암저수지는 인적이 적어서 혼자 조용히 생각하며 산책을 할수 있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암저수지는 저의 기본적인 생각으로는, 의왕에 가면은 백운저수지가 있죠. 예, 백운호수. 거기에 보면은 각종 카페와 아주 맛있는 음식점들로 빙 둘러 있는데, 자, 이 사암저수지는 앞으로 이제 개발이 될 용인 SK 하이닉스 반도체 배후 도시의 중심에 있는 그런 호수가 될 것이 명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배후 도시를 지탱해 줄수 있는 바로 호수. 아주 여기에 유명 카페라든지 맛집들이 들어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아니라고 하지만은, 자, 그래서 이 사암저수지 둘레길을 조용히 걷고 있으면은 지형의 영향으로 바람이 불어와서 잠시 머물기도 하는데,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생각과 바람이 멈추는 듯한 느낌, 또 둘레길 주변으로는 소나무들과 저수지가 같이 보이고 있어서 색다른 산책의 묘미를 느낄 수 있는 이 삼저수지. 이 저수지에는요,
외가리, 백로, 흰밤, 검둥, 오리와 같은 조류들이 있어서 자연의 생동감을 더욱더 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에 있는 사암저수지, 아주 사진을 보시다시피 너무 날씨가 맑아서 이런 아주 좋은 모습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하여 드렸습니다. 시청하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